하나도 안 다쳤어. 이것 봐. 아주 멀쩡해. 그러는 넌? 갑자기 너무 놀랐잖아. 이제 괜찮아? 그래도 많이 놀랐으니까 놀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킬 마사지가 필요해. 진짜 이건 운명이지. 오늘 고급 마사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까도 말했지? 이제 힐링 타임 시작했으니까 어서 마사지를 받고 오세요, 고객님. 마사지 꼭 다 받으시고 나중에 봐요. 벌써 마사지 다 받았어? 고급 마사지인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어? 나랑 노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떡하지? 일단 추우니까 들어와. 이렇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네가 마음에 들어하니 다행이야. 사실 아직 해야 할 게 남아서 조금만 기다려줘. 뭐가 미안해.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건데. 어디 아파? 왜 그래? 아까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내가 마사지 받고 오라고 했잖아. 나랑 노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 네가 놀자고 하면 어디에 있든 내가 바로 갈 거야. 그럼 여기 잠깐 앉아봐. 받기만 하면 바로 피로가 싹 풀리는 신비한 마사지를 해줄게. 아까 어느 쪽이 지났었지? 오른팔이던가? 자, 이제 윤결의 힐링 타임이야. 너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 다 할 수 있지. 근데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가 오늘을 준비한 이유에 기념일도 있지만 꼭 그 이유가 전부만은 아니야. 물론 널 웃게 만들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은 변함이 없지만 사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무표정으로 지내는 널 보면 조금이라도 웃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더 장난치고 농담도 하고 그랬나 봐.
그 짧은 시간이 내게는 소중했어. 그렇게 장난으로라도 널 웃게 만드는 게 난 참 좋았어. 때마침 네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이 발렌타인데이랑 겹치길래 널 위한 날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근데 게임기가 고장나고 서프라이즈 파티도 완벽하게 준비를 못해서 그게 아쉬워. 정말?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어. 발렌타인데이에 꼭 빠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래도 발렌타인데이니까. 왜 그래? 설마 초코케이크 싫어해? 난 네가 초코바 좋아하길래. 와, 나 주는 거야? 완전 감동인걸.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 나 팔 아파. 얼른 촛불 끄고 소원 빌어. 케이크만 주기에는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생일에만 소원 빌라는 법도 없잖아. 근데 그거 알아? 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처음 받아봐. 있잖아, 오늘 네가 나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 줄 알아? 바로 미안해 이거야. 난 오늘 네가 그냥 많이 웃고 즐거웠으면 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안하다는 말 금지. 알았지? 나도 고마워, 초콜릿. 이제 먹어볼까? 맛있네. 너도 묻었어, 여기. 이제 우리 둘 다 초콜릿 묻었네.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고. 그래, 너랑 나랑 둘이 아주 웃기다. 초콜릿 공장 갔다 온 줄 알겠어. 내가 너무 많이 묻혔다. 그렇지? 잠시만, 이리 와. 닦아줄게. 아니, 거의 다 했어.
너도 여기 묻은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있자. 너랑 나랑 우리 둘.